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느덧 7월 1일 새롭게 시작한 민선 8기 구청장의 시간도 훌쩍 지나서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광진 구민을 위한 소통과 발전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는 김경호 구청장을 만나볼까 합니다. 정책 브리핑 시작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1995년 성동구에서 분구돼 신설된 도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학원지구와 상업지구가 혼합된 도시 광진구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명품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구청장의 취임 이후 앞으로 나아갈 광진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광진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광진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김경호 광진구청장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구민 여러분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덥고 또 코로나19도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상모슴 김경호 구청장이라는 명찰을 다신 게 제 기억에 남는데 네. 상모슴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명찰을 달고 다니셨던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 의지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선거기간 또 유세 중에 광진구의 상머슴이 돼서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면서 늘 열심히 올바르게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초심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초심을 저 스스로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거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명찰을 달았습니다. 광진구 상모슴 김경호 구청장 이렇게 달았는데요. 우리 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이미 구청장이 되셨는데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네. 듣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김경호 광진구청장 이렇게 명찰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안 새겨져 있지만은 저는 광진구 상모슴을 항상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고 구민분들을 만나시니까 구민분들도 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 상모슴 명찰을 달고 갔을 때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또 의외다 이런 뭐 웃는 분도 계셨고요. 그쵸. 상모슴 하시면서 근데 또 굉장히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셨는데 뭐 제가 명찰을 바꿨지만은 그 마음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초심을 갖고 이제 시간이 흘러온 걸 살펴보니 한 달여가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예. 바쁘게 지나온 한 달을 좀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지나온 것 같으세요? 그 한 달의 시간? 예, 정말 한 달이 번쩍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제가 약속드린 광진구민의 행복과 또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고 그걸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인지 지금 우리 1600여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마쳤습니다. 네. 네, 국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 구급 직원분들까지 이제 7월 정기 인사를 마쳐서요. 지금 정말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론 덥고 또 휴가철이기는 하지만은 말씀 올린 것처럼 차근차근
그 제가 약속드린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또 짧고 길다면 길 텐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민선 8기를 이끌어갈 밑작업을 하신 시간이네요. 네, 아직 네. 그 밑그림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00일대는 10월 8일 주에 광진 발전 구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이제 행정하시면서 지금 구민분들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시는 예. 시간을 또 마련을 하셔서 또 쉴 틈 없이 예. 정말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취임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결재 사인을 하신 안건도 예. 광진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광진 예. 발전소통위원회를 발족하는 것 관련해서 예. 제1호로 결재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라는 게 예. 어떠한 정책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광진의 변화가 필요하다.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가 소통이었습니다. 좀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 구청장은 물론이고 우리 광진구의 그 직원들 이런 분들하고도 우리 구민들하고 좀 더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요.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이제 구상하게 된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구상한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걸 이제 1호 결재로 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발전이라는 게 누구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발전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한 발전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발전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또 저희들이 설명할 것을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한 50여 명 여분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꾸려나갈 생각인데요.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광진 발전의 기본 구상 이런 부분도 거기서 같이 논의하시고 또 지역별로 이제 그 개발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뭐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광진구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또 그게 바탕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이제 구상한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발족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도시 기본 계획 관련해서도 예. 그 선거 후보이실 예. 당시부터 그렇습니다. 좀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광진구의 도시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된다, 재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 대공원 그쪽 근처 같은 경우는 최고 고도 지구가 제한됐던 것이 풀리면서 예. 이 지역 일대 주민분들은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신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후보 시절에 이 일대를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모델로 예, 해서 예, 만들겠다라는 예. 방향을 좀 제시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 어린이 대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구이 일동 그렇죠. 구이 네. 일동 그리고 능동 예, 이 양동인데요. 그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대공원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좀 그 피해를 입었달까요? 재산상의 그런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감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요. 네네. 또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종상향이라든가 뭐 이런 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기법을 넣어서 거기에 보다 더 활발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요. 보다 크게는 그 어린이 대공원과 능동 구일동 이 부분이 큰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 개의 큰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블록 전체에 대해서 한번 민간에 어떻게 보면 개발 제안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어린이 대공원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소위 말해서 네이밍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행정이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든 뭐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네.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게 2040 광진 플랜 네.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을 좀 확실히 잡아가겠다라는 것 또한 계획으로 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2040 광진 플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아까 우리 광진발전 소통위원회 네. 거기에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 용역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은 광진 발전을 위한 그 2040 광진 플랜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가 또 우리 군자역 주변에 저 종상향이라든가 뭐 이런 중공역의 고밀 개발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기본 구상 또 단위 사업들이 나름대로 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행하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할 것들은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 변화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광진 2040 광진 플랜 관련한 용역비 예산이 예. 구의회 추경 예산안에 담겼었는데 예. 지금 일단은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예.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용역도 좀 뒤처지고 늦어질 텐데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예, 광진 플랜 이 도시계획 세우는 것도 늦어질 것인데 예. 라는 그런 예. 걱정이 있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방금 추경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금년은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 추경이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부결됐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 해라서 네.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기회가 네네.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요. 그 6월 정기회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회 때 그 방금 말씀하신 추경 플러스 이제 좀 더 사업들을 추경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의회와 미리 차질 없이 협의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구청장님께서 광진구의 도시계획 부분에 신경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광진구가 워낙에 저층 주거지 그렇습니다. 개발이 안 된 저층 주거지 예.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도 이유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 주민분들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도 분명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광진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예. 예.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구정 기조를 바꿨습니다. 민선 7기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진구의 일이라기보다는 그 해당되는 주민들의 일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요. 그 부분을 확 바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우리 광진구의 일이다 이런 그 구정 운영 기조를 확 바꿨고요. 두 번째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 네. 주민들께서 직접 끌고 가시기에는 용어도 어렵고요. 사실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그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팀을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형 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부분 소규모 정비 사업을 돕기 위해서 소규모 지원 팀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세 개 팀이 그 우리 광진구의 그 저층 주거지 또는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그 재개발 재건축 주택 정 주거 환경 정비 이런 사업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일처럼 우리 일이죠 사실 네. 그렇게 지원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의 돈도 아끼고 또 우리 광진구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중곡동 쪽에 좀 그 요구가 많이 있을까요? 동별로 또 요구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활발하게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택 정비 사업이 벌어지는 곳은 자양동 지역입니다. 자양동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은 욕구가 가장 강한 곳은 방금 말씀하신 중곡동 지역입니다. 그 중곡동 지역에서도 이제 중곡 삼동을 중심으로 삼동 내에서 그 재개발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 성과 있게 더 빠르게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신양빌라라든가 또 중고아파트 이런 쪽 재개발 재건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진구의 쌍머슴이 돼서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면서 늘 열심히 올바르게 일하겠습니다. 광진구민의 행복과 또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구청장이 와서 좀 뭐 봐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듣고 네, 계속해서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하면 수검사업 중 하나가 매 네.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네. 이슈인 것 같아요. 지하철 2호선 네. 지상구간의 네. 지하화. 네. 네. 제 기억에는 진짜 수십 년째 선거마다 맞습니다. 등장했었는데 예, 예. 뭐 김경호 구청장님도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거시기도 예, 하셨고요. 예. 그때 공약집에 담긴 내용 중에 있던 것이 예. 이 지하철 2호선이 그래서, 지나는 예. 성동, 광진, 송파 세 개 자치구가 이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겠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었는데 예, 예. 당선되신 이후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때 후보 당시에 사실 성동, 광진 그리고 송파 구청장 후보들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었죠. 네. 셋이 모여서 MOU를 체결하고 그 또 건의문을 작성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송파하고 광진은 당사자들이 그대로인데 이제 성동은 바뀌셨죠 사실. 그래서 성동 정원호 청장님 그대로이십니까? 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연합체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성동 청장님께서도 그 뚝섬역 그리고 또 그 건대 한양대역 네. 그 구간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성수역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구청의 구청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MOU를 맺고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하는 건의문을 작성해서 전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원호 청장님과 구체적으로 접촉은 못했는데요. 정 청장님께서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조만간 회동 일자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공약집에서는 6월에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아, 6월에 추진을 했죠. 네. 그 후보 당시에 추진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선된 뒤에 그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제안을 좀 하셔야겠네요. 예, 정원호 예, 구청장까지 그렇습니다. 해서. 예, 예. 앞으로 이제 4년의 임기가 좀 남아 있는데 김경호표 역점 사업. 이라는 거를 만드실 구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도 궁금하고 네. 4년의 구정 방향이라든가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김경호표 역점 사업은 그 선거 과정에서 누차 말씀 올린 것처럼 광진구의 도시계획을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재정비해서 정말 광진의 발전과 개발의 밑그림을 확실하게 제가 그리는 것. 이게 저의 제일 큰 숙제이고요. 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께 상머슴이라고 말씀 올렸는데요. 그 어떤 구청장이 되면 좋겠냐 하면은 첫 번째는 소통 잘하는 정말 소통에 막힘이 없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그런 구청장으로 좀 남았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위해서 정말 약속 올린 것처럼 항상 소통하면서 올바르게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1600여 직원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친절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예.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진 국민 여러분 이제 제가 광진구 상무으로 온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광진구청 1600여 공직자와 함께 더 올바르게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함께 했는데요. 주민, 현장,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구정 철학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가는 광진구의 변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